필터 할까? 필터 해볼래요? 웃긴 거 하자. 웃긴 필터 하자. 아이,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안녕. 베이스볼 리그. 미하이. 예쁜데? 그래도 있는 게 좋죠. 어? 네? 이거 하자. 인사 일단 드릴까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 위아.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이야, 이야. 확실히. 네. 왜 높게 했어? 항상 말했었어. 안녕하세요. 이제 나한테 왔어. 오. 나이 너무 날라간다. 방향이. 오. 댓글 V앱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케줄 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저희 네. 무슨 스케줄 했어요? 저희 무슨 스케줄 했냐면요. 했습니다. 스케줄 하고 네 가는 길에 V앱을 켰습니다. 활동 끝나고 진짜 몇만 년 만에 같이 놀았을 것 같아요. 단체 브이 안 오랜만이죠 이거? 네. 어때요? 오랜만에. 누나 일하다가 일본에서 했지, 일본에서. 오늘 날이 진짜 너무 덥죠 여러분. 네. 네. 모자 써야 돼요. 더워요. 너무 더워. 에어컨 더 킬까요 세게? 아니 그 그럴까요? 루아이도 에어컨 잘 키고 물 많이 먹고. 근데 에어컨 너무 더 세게 하면은. 냉방병. 그래, 그렇지. 그럼 다시 올릴까요? 그만 살짝만 올렸어요. 저 모자 쓰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 피서 받는 것 같아. 밀짚 모자 준선이. 네. 좀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 알아 지금. 높이네 문제. 어, 목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는데. 어, 다들 밥 드셨나요? 밥? 지금 몇 시요? 지금 다섯. 네 시. 이제 저녁을 드셔야 할 차례. 저녁 먹을. 배고파. 배고파. 일본 대위 축하한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오메데또. 네. 이제 한 2주 남았나? 3주? 그쯤 남았죠. 뉴욕에서 다 찍었고. 네. 네 아주 이쁘게 그, 찍었죠. 네, 살을 네. 태워가면서 찍었어요. 대왕 빼빼로 드실래요? 그 석화 형 보여줘도 돼? 석화 여름에 타이즈 입고 다니고. 저도 여기에 태권 부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제가 경계선이 생겨서. 오 근데 와 정나라게 나와. 진짜 정나라게. 나 보이나? 형 근데 잘 안 보인다 필터 때문에. 저 껍데기 나왔어, 껍데기 생겼어요. 나도 이게 재생되면서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데 그냥 내 살이 되버렸어. 왜 탔는지 설명 한 아니 했어요? 석화 저요? 네. 그 찍다고 그랬던 거. 아 제가 반바지 또 입어서가지고 저 그 선크림을 안 발랐어. 동안이도 많이 탔던데라고 하시는데. 아, 저 많이 탔어요. 저 껍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다들 조금씩 타지 않았나? 아, 저. 그쵸. 아, 내가 너무, 나 너무 웃겼잖아. 망사 입었는데, 망사 그대로 탄 거 알지? 아, 맞아. 진짜로? 그 구멍, 그 구멍. 점점 구멍구멍대로 탔다니까. 나는 가디건 입어서 이렇게 V로 타고. 근데 저희가 태양이 쨍쨍했잖아요. 요한이 네. 형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라고 했는데. 그래. 또 비하인드가 있으면 요한이 형 혼자 또 재밌는 걸 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시크릿. 그건 시크릿. 저는 근데 생각보다 안 탔어요. 저는 선크림을 약간 바른 게 아니라 코팅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 발라야 안 타게 돼. 그러니까. 저도 선크림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발라가지고 저도 별로 안 탔어요. 아. 석화 혼자 해봐라. 석화 형 지금 혼자 이거 그거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기적. 저 이제 네. 저의 나라 천국으로 가려고. 자, 월드투어도 떴고, 네, 월드투어도 아, 축하해. 와우. 저희가 드디어 데뷔 때부터 바라고 바라던 해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는 뉴욕 거렸는데 뉴욕 갔다고 팬분들이 대신 축하해 주셨어. 나는 네. 미국 가면은 디즈니랜드 마블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갈 사람? 갈 사람? 디즈니랜드 마블 갈 시간 있나? 갈 수 있으면 가고 싶긴 하네요 저도. 디즈니랜드는 뭐야? 갑자기 욕 먹은 기분인데. 월드투어 제발 가지 말라고. 아 아쉬우셔가지고 월드투어 같이 갑시다. 네, 금방 갔다가 또 하나 또 와서 또 큰 네. 선물 들고 돌아올게요. 네, 네. 금방 와요 금방. 큰 선물. 여러분들도 월드투어 같이 가죠. 뉴욕에서 뭐 사오게요? 무슨 선물 사오게요? 난 나이키 사줘. 보이지 않는 선물. 아 보이지 않는 선물. 뉴욕 가면 살게. 뭐 사지? 원래 제가 네. 쇼핑하러 뉴욕 자주 갔어가지고.
대표가 뉴욕 자주 갔어요? 뉴욕에서도 마스터카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라서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는 원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그래서 마스터카드죠. 오케이, 마스터스. 그래도 라면 먹고 싶으면 일본 그냥 가. 그치. 요한이 머리 기르고 있는 거냐는데? 머리 지금 좀 그거 네. 그 지금 그 수채잖아요. 고데기로 네. 풀어놨어. 아까 그 그쵸 그, 촬영하느라. 촬영하느라 네. 원래 뽀글인데 풀어줬어. 저희 지금 릴레이 긴머 릴레이 짧머 하고 있거든요. 나는 짧머가 됐다가 다시 중머로 됐어. 나도 중머. 동환이 형에 이어보다 짧머를 했고 이제 용화 형이 짧머 할 거야? 그렇지. 갑자기 짧머? 아, 용화 형이? 그리고 이제 요한이 형이 장발을 준서가 짧아야지 한번. 근데 저 형들이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짧은 아예 짧은 머리가 나을 것 같아요. 아예 긴 머리가 나을 것 같아요. 따지면 짧어. 따지면 짧은 머리 나을 것 같아. 그래? 아, 근데 준서 눈썹 보이면 좀 웃겨. 아, 근데 장발은 뭔가 아니 그러니까 준서가 좀 나이가 들고서 장발을 어울릴 것 같아. 짧은 머리 미리보기. 조금 더 진해지고서 그러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네요. 맞아, 눈썹 보이면 약간 좀 바보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한이 형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네. 이렇게 우리 둘이 느끼죠. 다들 짠. 오늘 몇 일이야? 오늘 월요일. 제일 싫어하실 날이시겠네. 잠깐만, 지금 일하는데 보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럴 수도 아직 있지. 퇴근하기에 네. 좀 이른 시간이죠. 여러분 아마 다시 보기가 빠를 수도. 제가 요즘 또 루아이 브이로그 또 재밌게 또 다시 보고 루아이 브이로그 재밌더라. 얼마 전에 그것도 네. 봤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 저희 그거 이제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그 초록우산. 네, 초 초록우산 맞아요. 감사패지 감사패지 공모전 그걸 이제 떼가시더라고. 떼간다고요? 떼가 돼요? 뭘 저기서? 그냥 포스터는 떼가지고 들고 도망가시던데. 근데 이제 그 공모전이 언제까지였다고? 기간이 또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오, 방학 도 하네? 내일 방학 그런데? 아, 이제 방학 시즌이구나. 방학 시즌이에요? 여름방학. 근데 대학, 맞아, 대학생도 종강했어. 너 동생 종강했어? 내 동생이 지금 울산에 있어. 종강해가지고. 빠르다. 어, 하늘 너무 예뻐. 종강이랑 시각? 정강이요? 시각? 와, 김준서 루아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난 이제 루아이보다 이거? 하늘이 더 중요해? 이거 올려주려고 했는데. 와, 이거 올려주려고 했는데. 종강 말고 시작하는 건 뭐예요? 개강. 개강. 시강은 뭐예요? 시성강 다리지. 시강. 그래서 시강은 지금 하잖아. 석과 다리가 시강인 거고. 그래서 그거잖아. 그 뭐야. 제일 강한 사람이 대학생이라고. 개강하니까. 아. 와. 와, 대박. 아, 이거 우와. 있었어. 이거 있어. 그 언제? 넌센스 문제에서. 아. 나 무시하고 있었어. 언제 적어요, 혹시? 어, 이제 다시 나왔어. 짠. 모자 괜찮은데? 평소에 모자를 거야. 이걸 쓰고 다닐까 봐요. 이거 약간 반짝반짝 부대줘. 나 부위에 꺼졌어. 어떤 분께서는 방학이 싫으시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거 안 해.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왜? 왜요? 아,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훈련을 오전 오후,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거든요. 아, 먹는데 훈련을 돼. 와. 지금 광고에 막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는 다 다른데 아시는다? 난 방학이 제일 좋았어. 여름에 원래 좋았어. 방에서 이제 그 선풍기 틀어놓고서 이불도 겨울은 또 봄방학이랑 또 이어져가지고. 근데 나 여름방학에 항상 바다 놀러가는 거 좋아했어. 여름 좋아해. 영화 뭐 얘기하려고? 근데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은 겨울방학 길어지고 겨울방학 짧아지면 여름방학 길어지잖아. 맞아, 그렇게 맞추는데 보통 겨울이 더 길게 맞추는 건가 봐. 그 휴가일이 아니고 휴일이 90일 정도로 맞춰져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재량휴업일도 네. 학교에 맞춰서 써지잖아. 뭐 요새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네요. 대학교 다니잖아. 아니, 초등학교? 방학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갑자기 초등학교로. 난 여름에 계곡 많이 가는데 친구들. 아, 진짜 계곡 가고 싶어. 나 워터파크. 계곡 좋지? 워터파크도 형 서울에 계곡이 많더라고.
많지. 찾으면 되게 많아. 서울에 아니, 계곡 있다고? 형 서울에 되게 많아. 형 네이버 지도에 계곡지잖아요. 서울에 진짜, 진짜 많아. 그냥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데 되게 많아. 서울에 바다는 없어? 수락산. 서울 바다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도 산이 있어가지고. 난 그것도 알고 싶더라. 한강에 그거 나 혼자 산다 보니까 키 선배님이랑 민호 선배님이랑 그 웨이크보드 타던데. 서핑. 서핑. 서핑 하고 싶다. 거기에 라면도 팔고. 아, 그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보이잖아요. 뭐요? 아, 서핑하시는 분들. 맞아요. 네, 원래 저 너무 부러. 계곡 가면 네. 모히또 한잔 하고. 어, 그렇지. 원래 계곡 가면 수박 같은 거 아이스박스에 안 넣어놓고 계곡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흘러 나가면 어떡해? 내가 계곡물에 넣는 거 몸에 안 좋다던데. 이렇게 하면 아니면 몸에 안 좋다고요? 줄을 이렇게 묶어놔. 물에 있는 병균 때문에 대장 뭐였지? 대장균 그래? 그런 거. 그러면은 계곡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그렇게 생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치면 계곡에 가면 안 되는데 가서 수영하고 하는 거. 나 계곡 안 맞아. 못 맞냐 됐어. 나이 맞네. 나 계곡은 진짜 한 나 19 그때 마지막. 용아야 화순에 좋은 계곡 있냐는데. 화순에 계곡 되게 많을 것 같다. 자주 가던 계곡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버스만 타면 한 20분이면 갔었던 것 같아요. 오, 가깝네. 우리 지역에도 마곡사라고 있었어. 울산에 작천정 계곡? 어, 작천정. 작천정? 어, 작천정. 일걸? 옛날에는 몰라? 치사가 가능했는데 그건 좀 아쉽다. 원래 물놀이 싹 하고서 요즘 치사가 안 되지. 그럼 삼겹살이랑 라면 딱. 그렇지, 그렇지. 코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지라면 빡 해가지고 코페 그 일단 그 캠핑용 맨 어 뭐 나 그런 거 안 봤어. 어 나 캠핑 진짜 좋아해서가지고. 아, 계곡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전 계곡이요. 어 진짜? 왜냐면 바닷물은 짜. 아 나도 나도 수영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바닷물 마르면은 하얗게 일어나는 게 싫어. 어 맞아 맞아. 아 눈에 들어가면 너무 아프고. 진짜 소금 때문에? 네. 근데 바다에서 빠지할 수 있잖아. 빠지가 뭐야? 강제 어? 네? 강하다도 있잖아. 빠질 바다에서 빠지를 해? 바다에서도 하기는 하죠. 근데 그래? 그 있잖아. 바나나 보트 타고. 바나나 보트랑 못 타고. 근데 가평? 그러면 이제 가평 이런 데 가평 같지? 가평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걸 한다고? 아, 바다에서도 하지. 근데 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 바다에서 이제 막 제트 보트 타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지. 요한이가 말하는 건 어쨌든 계곡에서 못 타는 거. 아 바나나 보트 같은 걸 진짜 재밌는데 한 번도 안 타보긴 했거든요 제가. 땅콩 보트 타봤죠? 어땠어요? 땅콩 보트 진짜 겁나 재밌어. 근데 알베이가 타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타보긴 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때 뭐야 위인전 때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아 맞아. 근데 우리 위인전 촬영하죠 그냥? 그때 물 근데 휴가 느낌으로? 원에 했었나? 못 탔지. 그거는 그거지 그 웨이크 보트. 이거 아니 그거 안 탔었나? 모르겠다. 나는 안 탔어. 안 했어. 이거랑 안 했어. 그거 이거 점프해서 삐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물에서 대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빨리 오기. 누가 카메라 잃어버렸더라. 카메라 잃어버린 거 이거 나 이거 여기 없어졌어 이거. 아 나 그 영상 보면 너무 웃기다니까. 그 요한 형하고 까만, 형하고 까만, 그러니까 몰래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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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몰래 아! 아! 이래가지고. 근데 없더라? 이거 없어졌어. 없어. 원래 없어 심지어. 그때 밥 먹을 때 진짜 아. 장난 아니었는데 용화가 그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웃겼어. 저 갔으면요? 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젓가락 위에 갑자기 하루살이가 올라와. 아 진짜 아, 맞아. 진짜 그렇게 올라와. 젓가락 한 두 마디. 근데 방송에서 겁나 맛있어 보여. 아 진짜. 그래서 그때 약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벌렸어 이렇게. 그리고 그때 좀 추웠잖아. 그리고 그때가 이제 또 대현이 형 때문에 비가 왔었어. 그랬나? 맞아 비 왔었어 그때. 아 맞다 그거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하는데 비 오면 비 오는데 달리기 시합 하고 있잖아. 아, 맞죠. 비 와서 더 추웠어. 아, 재밌긴 재밌었어. 추워서 그렇지. 근데 나 화난 머리. 아 요하나 슬리퍼 정보 좀 색 예쁘다고 하시는데 이거 노스페이스입니다. 오 네, 노스페이스예요. 노스페이스 짠. 노드베이트가 노디요. 자자자와와 와. 투베 나나나나나 하늘이 예뻤어 별다른 나랑 같은 세대 아니야 나? 나랑 같은 세대 아니야? 아, 아는데 같은 세대 맞지. 용화 근데 살짝 이거 즐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아 어제 그 뭐지? 그
참여하는데 그 뭐야 나한테 그 우당탕탕 우영 뭐 이런 겉모습을 쓰고 국민은 아 나한테 뭐라 했나 요란법석 김교환이라고 요란법석? 요단법석? 어? 요란법석 요란법석? 룰루랄라 로아이 아 어? 괜찮은데? 룰루랄라 로아이 괜찮은데? 어 룰루랄라 로아이 어 한 명씩 지어줘 어 그래 좋은데? 대현이 형부터 지을까요? 대현이 형? 장티현 아니야 아니야 너 이름 안 봤어? 장구벌레? 장구벌레 뭐야 아, 장구벌레 장대현? 장 그러니까 네 글자로 해야 돼요 이게 TTAT 장대현 어때? TTAT 아니야 자 장을 붙여보자 장 장 장난법석 아 장난 안 친다는데 장 수말벌 장 아 장난 수말벌 장난치냐 어때? 장난치냐 장대현 장난치냐 장대현 장난하냐 장대현 장난하냐 장대현 장난하냐 장대현 난 동환이 형 동환이 형 김밥 김밥이야 김 아니어도 되잖아 동이어도 되고 한이어도 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뭔가 좀 식상한 것 같아 라미 동네방네 김동환 오 괜찮네 어기 나 나랑 잘 어울리는 동네방네 아니 동네방네가 잘 어울리네 동네방네 김동환 다음에 용화형 유용화 유물쭈물 어때 유용하다 유물쭈물 유물쭈물 유용하다 유물쭈글 유물쭈글 유용 아 유용하다 유용화 있는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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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식상하다 너무 똑같아 그거 유용화가 두 번 들어가 그게 어울리지 않아 유물쭈물 유물쭈굴 유물쭈굴 유용화 유물쭈굴 유용화 황석가 어 요한이 형부터 요한이 형 아까 했잖아 했구나 자 석가 강석화 그냥 강석화 각 요한이 아니 그건 어때 요를레히 아 그것도 나왔어 요를레히 아, 그래. 요를레히 요를레히 석가 뭐하지 강량 약간 강석화 강량 약간 좋다 강량 약간 강석화 강강양약 강석화 어때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어 그건 멋있네 어. 강강양약 강강술래 강석화 강장기장 강석화 어때? 강화 성공 강석화 강화 본인돌 체육관 강석화 어때? 아 강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 강장치킨 강석화 어 강장치킨 좋아해 강장치킨 괜찮아? 이런 거 하면 또 루아에도 신나가지고 또 한다? 유튜브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댓글로 추천받아 강어로 난리 났다 강모술수가 강화통통 강화통통 강석화 어때? 아니 이제 해도 되잖아 우리 이제 공부 잘 안 가니까 그 삼겹살집 있는데 아는 삼겹살집이 강화통통인데 거기 체인점 아니야? 석화야 석화야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강기 조심도 괜찮고 강기 조심 강장게장 강석화 강장치킨 강석화 강화통통 강석화 강기 조심 강석화 강강설레 강석화 강량약강 강석화 어우 답답해 강량약강은 싫어 강량약강 별로래 강아지똥 강석화 아, 아 됐네 됐다 이걸래 아, 원래 있었네 아, 있었네 에이, 있었어 아, 인상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좀 다른데 준서 아, 자 내꺼 바로 넘어가 김준서 김준서 어 기대하는 중 중군항방 김준서 어때 중군항방 준 아 준 어렵네 아 준 어렵다 준 이상한 거 생각했지 뭐 했어 어, 말을 못해 준 어렵다 준 하지 말까 아 왜 준 뭐 있지 준소 아 잠깐만 뭐 중장거리 김준서 이런 거 할래 준비 완료 김준서 어때 아 그거 너무 준 좋은 거잖아 아 일단 좋은 건 패스야 준 뭐 여기 김 싸먹어 김준서 있는데 김 싸먹어? 김 싸먹어 김준서 김싸 준비 시작 김준서 준비됐어 김준서 준절머리 김준서래 준절머리 괜찮네 준절머리 괜찮네 아 아니야 안돼 준전마마 뭐라고? 준전마마 김준서 준전마마 너무 잘 어울리네 준전마마 김준서 준마마 아니야? 어 준전마마 괜찮네 역시 루아이
어, 루아이 괜찮은데? 진짜 기발해. 준준준준. 어떤 분께서 또 서쪽 햇살 김준서라고. 서쪽 와. 방향 김준서 있는데. 서쪽. 서쪽 햇살. 중고나라 김준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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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좋아. 사람들이 그래, 많이 찾잖아. 그래, 원래 또 이게 또 이게 순환해야 돼. 중고나라. 준호예요, 김준서가 있어. 준호 형 좋다. 오 좋은데? 우리 매니저 형 준호 형 맨날 가잖아. 안돼 안돼 우리 어. 샵이 있으니까 우리 준호 형은 많이. 아 가자. 역시 오케이. 준고나라로. 준고나라. 준고나라 김. 아 좋다. 좋다 준고나라. 다 정해졌네. 자 장대 형 아쉬운데. 대현 형 장대 형 김. 잠깐 그러면은 루아이 또 장난 엄청 친다고. 장대 형으로 좀 지어. 장대 형 한번 가보자. 장대 형 한번 댓글 가보자. 이게 장대 형 다 써도 되는 거야? 근데 현은 잘 그거 되지. 현은 어려울 테니까 대는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대들지마 장대나. 장난하냐랑 비슷하잖아요. 대들지마. 대들지마가 더 유명하다. 대들지마가 더 킹하네. 킹 맞네. 아니 현자 타임 장대나 없어. 현자 타임 장대나 붙였다. 현기증 나. 현상수배 장대나. 현상수배 장난 아니야 장대나. 아 장난 아니야 장대현이구나. 장 건강엔 장대현 어때? 장 건강엔 장대현? 어디 가서 좋은데? 여기서 아 진짜 기발하다. 장 건강엔 장 건강엔 장대현. 그러니까. 어 장 건강엔 장대현 어때? 어 장 건강엔 장대현 어때? 그래 중고나라 되는데 장 건강엔 그런 느낌 나는 거지. 왜 장 건강이랑 저런 건강이 되는 거죠? 오 좋은데? 중고나라 다 똑똑하다. 어, 장 건강엔 이길 수 있는 게 없다지. 역시 팬분들이? 네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미래의 머리가 걱정됩니다. 아 머리 잘 있어요. 머리 잘 있어요. 머리 잘 있어요. 요한이 요새 벌크업 하냐는데? 요한이 형? 응. 저요? 그냥 아무 코업 안 하자. 저 이제 운동 시작했는데요. 너 운동 시작했어? 운동 시작했어? 이제 운동 시작.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시작했대? 아니야. 굳이 떠벌릴 필요 없잖아. 저랑 석환한테는 물어봤었어요. 지금 운동 그거 왜 아무도 말 안 해? 나도 알고 있어. 아니 듣긴 했는데. 한테만 물어봤었어. 네 맞아. 우리 둘만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 홈트 형 홈트 하자. 아니 난 누가 있어야 돼. 내가 해줄게. 아니 뭔가 있어야 그게 계기가 있어야 돼. 진짜. 계기가 있어야 돼. 오케이. 내가 해줄게. 운동할 때도 옆에서 열 개 못 채우면 바로 옆에서 뽀뽀 받기 이런 거요. 아, 그럼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어때? 그 아직도 라이브는 하고 있는데 대머리 반짝반짝 장대현. 대리운전 장대현. 대리운전 장대현. 대리운전. 형. 매니저 형들 그 뭐야 그 피곤할 때 형이 좀 해줘. 대리운전 장대현. 괜찮은데? 아, 의미가 좋네. 어. 배려의 의미잖아. 네. 배려의 의미로 대리운전. 대리운전 장대현. 대들지마 보단 낫네요. 그러네. 대장장이 장대현도 있어요. 장금마켓 장대현 뭐야? 장금마켓. 중고나라 장금마켓. 장바구니 어때 장바구니. 대충 사는 장대현 누구? 댓글에 현타운다 장대현. 대령 슬프다. 왜 슬퍼? 루아이가 해준 별명이 슬퍼? 좋아서. 이렇게 재밌는데 내 눈앞에 못 보는 게 너무 슬퍼. 어? 어떤 루아이 분이 내 인생 첫 나 칭찬 좀 의지가 좋은 사람이시다. 어. 죄송합니다. 언제 된 거? 어제. 진짜 근데 운동은 대현이 형 11살 연 15살 그게 어딨습니까? 맞습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15살인데 형 11살 어린 친구랑 결혼하면 내 동생도 어린애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나이가 좀 더 들고 결혼 준비가 됐을 때. 손을 잠그냐? 아 나 이제 우영우 걔 다 나오면 볼 걸. 아 이거 지금 너무 끝나게 그 끝났다니까. 이게 조금 끊기는 건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냥 아 끊기구나. 아 왜 이렇게 초반에 본 거야 나는. 아 나는 미치겠네. 종이의 집을 이제 봐가지고. 아 어. 종이의 집 다 봤어. 아 종이의 집 이제 보기 시작했어. 재밌던데.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근데 그거 원래 그거잖아. 원래 원작이 원작 있어. 있지. 원작이 있죠. 근데 혹시, 원작 혹시 어. 종이로 집 만들어요? 나 원. 아. 나 원작 다 봤다니까. 저는 그래도 원작. 딱 틀었는데 나오더라고. 다들 어. 그거 본 사람. 문자 많이 끊긴다. 볼을 본 사람. 볼? 돌을. 아, 못 봤어.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돌을 너무 재밌게 봤어. 아 진짜? 봐야지. 호불호가 좀 있다던데. 내가 요새 보는 게 그 우영우랑 그 체인지 데이즈. 아 체인지 데이즈 너무 재밌어. 화나. 와 진짜 대박이야. 화나지. 광우리 판다 이거. 왜 화나? 나갈 수 있어 체인지 데이즈? 아, 나 못 나가지. 나도 절대 못 나가, 진짜. 나도 뒤집어. 요즘 좀 뒤집어져. 한원에 석화가 나와? 이게 아, 뭔 소리야? 한원이 술사들 나오는 거, 마술 쓰는 건데. 네. 이제 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몸이랑 그 영혼이랑 안 맞으면 석화 된다고 해요. 아, 돌이 된다고? 아, 그래서 여기 그 한원에 석화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빌런이네요. 왜요? 석화되면 아직도 나와. 대현이형 아직도 나와. 그만 아, 그만! 현대운전 대대선선 뭐 아직도 그만 나와. 그만! 현대상 계속 이거 너무 웃기겠다. 그니까 환원에 그래서 팬분들이 환원에 강아지꾼 나오냐고 질문에 다섯 명 매니저 다섯 살 매니저 당연히 다섯 명 매니저 아닐까요? 다섯 명 매니저 오히려 좋아. 다섯 살 매니저 우리가 매니저가 되는데 그 어렸을 때 그거 알아요? 어. 샤이니 선배님들 막 했을 때 애기 돌보는 그 프로그램. 헬로 베이비? 헬로 베이비! 아 그치 너무 재밌게 봤어. 나 샤이니 선배님 보도 많이 봤어. 진짜 많이 봤지. 애기들 대현이 형 요새 뭐 봐? 어, 저는 안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대현이 형 미래를 보지? 좋다. 저도 우영우 보고 싶은데 저도 몰아서 보려고요. 아, 몰아서 용화는 뭐 봐? 저는 요새 뭐 스파이 패밀리 추천해줘서 보고. 스파이 패밀리야 뭐야? 애니메이션인데 그 어. 어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파이가 가족을 모았어. 그러니까 다 피가 안 섞였어. 그런데 가족이 됐어. 그래가지고 각자의 능력이 있고 막 비밀이 있는데 막 그거를 해가지고 잘하는 그런 건가 봐요. 아 나 요새 그거 본다. 맞아 대탈출 본 사람. 대탈출? 어 뭐나? 네 어. 대탈출 아 뭔지 알죠? 강호동 선배님이랑 아, 맞아 방탈출 대탈... 방탈출 그거 아니야? 네 맞아 저 요새 시리즈로 그거 보고 있어. 어 나는 요즘 사람과 전쟁 재밌게 보고 있어. 오 진짜? 어. 옛날 그게... 거? 그게 옛날 인소이? 거부터 그거는 이제 그 아내의 유혹 있고 아. 사람과 전쟁이라고 있는데 옛날 약간 브루클린이라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신구 선배 선생님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오셨어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 간의 그런 일화들을 하는데 사이다가 완전 확실한 드라마 나왔어요. 준선 뭐 봐? 종이의 집이랑 준선 거울 보냐? 거울도 보고요. 네, 여전히 봅니다. 저는 아마 죽기 전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나도 케이스 바꿨어. 그게 드라마잖아요. 그치. 나도 바꿨어. 거울 케이스 예쁘더라. 근데 거울 케이스가 진짜 좀 유용해요. 저거 카메라 이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색 그 보호필름? 카메라가 색깔 있는 걸로 바꿨어요. 예쁘죠? 예쁘네요. 난 요새 그거 보는데 지구 오락실. 지구 오락실 우영우 체인지 데이즈 2 본 거 같네요. 라디오스타 아는 형님 런닝맨. 저 요즘 차린 건 지불도 는 원래 뿔이 없죠? 그거 올리셨잖아. 어. 그 이영진님이 차린 건지 뿔도 없지만 해서 원래 술을 마시거든. 네. 그래서 술 잘 마시는 아이돌 구한다. 아이돌이 아니라 술 잘 마시는 네. 연예인 구한다. 연예인 구한다. 네, 위아이도 몇 명 있죠?
용화. 일단 전 탈락이네요. 대현이 대현이 형 나가면 되겠다. 그거 그 호시 선배님 나오셨었는데. 네. 아, 그 진짜 봤어. 재밌게 놀러 왔어. 대현이 형 나갔으면 좋겠어. 한번 나가고 싶다. 끝을 봤으면 좋겠어. 나가고 싶다. 그거 진짜 찐으로 술 많이 마시던데. 찐으로 마시는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소주 4병 부어서 마시던데. 아, 진짜. 근데 우리 동환 형이랑 나랑도 진짜 찐으로 다 마셨어. 아니 근데 웃긴 게 호시 선배님이 그 다 그 막 그 영상에서 이제 하신단 말이야. 팟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 촬영해 준 분이. 그래서 저희 이제 앨범이 나온다. 제목이 하시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형수님이 하시? 네? 하시? 원래 많이 와요? 하시. 팟인데 하신 줄 알고 하시. 하시가 무슨 줄임말이었지? 몰라. 어? 들어봤는데 아닌가? 하늘의 시선. 하늘의 시선. 호랑이의 시선. 귀여우시더라. 대현아 고양이 포즈 해줘. 어 끊겼다. 어 어두워서 안 보여. 나왔어요 일단. 끊겼어. 어 안 됐어 이제. 귀여워. 그러네 갑자기 조금씩 끊기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 차가 많아서 그런가. 아 하트 시그널이래. 하트 시그널. 아 하트 시그널. 아, 아. 그렇게도 말하나. 하트 시그널도 재밌는데. 나 안 봤어. 나 옛날에 그 얘기해줬나? 나 예전에 그 연예계 활동하기 전에 러브캐쳐에서 게스트 왔었나? 러브캐쳐? 러브캐쳐? 사랑을 잡아? 사랑과 돈 중에 고르는 거잖아. 내 진짜로? 내 친구 거기 나갔잖아. 그 인스타로 다이렉트 왔었어. 이번 마지막 거 나갔잖아. 내 가슴이 찢어졌어. 사랑과 돈? 이름이 뭐야? 원재. 강원재. 어린 분. 어 맞아 아 알 것 같아. 러브 캐쳐에 나오셨다고? 셀럽이시네. 요한이 러브 했을 게 뭐니 했을 게. 셀럽 러브 했을 게 뭐니 했을 게. 네 러브랑 머니랑 부르는 거야? 어 약간 그 그러니까 끝까지 몰라. 끝까지 속여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내가 돈으로 선택하고 갔다가 진짜 사랑이 싹 서서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근데 저는 처음에 나가면 머니로 고를 것 같긴 해요. 아, 그치? 네. 보통 그렇게 출연하는 분. 아니야 용화는 절대 그렇게 못해. 누가 이렇게 막 하면은 거기에 휘둘릴 것 같아. 아 이렇게 나는 원희로 나갔다가 사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용화는 돈 선택할 것 같고.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막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아니 그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 시간 안에 그만큼의 사랑이 클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지. 아, 그렇지. 그게 돼서 사랑인 거지. 그렇답니다. 네. 석화도 돈 할 것 같아. 석화 무조건 돈 받고 돈 내놔. 돈 내놔. 석화 출연하자마자 전 돈인데요. 그럼 연기해야 돼. 사랑입니다. 네? 어서 마지막 메시지 좀. 뭐 그런 경우 그런 게 이제 방송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기사에 뜨는 거지. 정확히 꿰뚫는 거야 방송. 방송을 안 일단 용화가 남소희에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긴 하다. 뭐가 불가능하다? 남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아 완전 저러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아는 언니가 요한이 찐팬인데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입원하셔서 화학치료를 받고 계시대요. 오. 그래서 응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네. 해드릴까요? 언니 여기 네. 해주세요. 여기 잘했어. 언니분이 힘드시네. 형이 응원의 한마디. 일단 뭐 제 응원이 큰 힘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완쾌하셔가지고 얼른 나으셔서 또 얼른 나으셔서 저희 공연도 보러 오시고 저희 공연도 보고 저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파이팅! 힘내세요. 치열업. 얼른 나으세요. 꼭 봐요 우리. 파이팅. 근데 자꾸 파이팅. 그러게 왜 이렇게 끊기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네, 너무 끊기네. 핸드폰 잡고. 그럼 저부터 인사를 한 번씩 할게요. 네. 오케이. 네, 루아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체로 브이앱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제 팔이 지금 부서질 것 같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네, 또 자주 올 테니까 네 또 만나요. Love you. Next. 네, 안녕 루아이, 이렇게 단체 브이앱으로 인사드렸는데요. 괜찮나요? 안녕. 아, 제가 다시 보기 넘기면 안녕. 고마워하세요. 관광버스 이름 장난 아니다. 뭐라? 용화. 사실 용화 형이랑 같이 하게 됐어. 용화 고속공기. 아이. 이렇게 단체 브이앱 멤버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또 이렇게 다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더 시상인데 왜 이렇게 끊겨. 말이 같이 끊겨. 근데 이게 끊기면 안 돼. 아니 아니야, 다시 보기는 안 끊기잖아. 안녕. 뭐 다시 보기 끊기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화면이 아예 멈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저희 다 같이 또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보려고 또 이렇게 V앱 또 왔으니까요. 저희 앞으로의 또 올해 아주 짱짱하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들 아주 바쁘게 보내볼 테니까 우리 또 신나는 한 해를 또 보내자요. 펜줄.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확실히 잘 보냅시다. 자, 안녕. 오, 가까이 처음 보네요. 자, 저희 이제 곧 일본 데뷔도 하고 이렇게 또 루아이 분들 옆에 금방 찾아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제 해외 투어, 해외에 계신 루아이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온 동안 또 막 호텔 브이하고 사진 올리고 할 거니까 한국에서 기다리는 루아이 분들도 지치지 말고 저희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짠. 우리 캡처 타임 안 했다. 아, 돌아오는데. 네, 돌아오면 형 가로로 보고 있는데 왜 이거 왜? 아우! 아이고 아니 이제 아까 되게 겁을 먹게 봐가지고. 자, 안녕 루아이. 아,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와서 너무너무 즐거운 왜 이래 나 얼굴 왜 이래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우리 준비한 게 산더미거든요. 우리 네.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준비하는 걸 앞으로 펼쳐 보일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루아이 만감부. 좋아요. 쭈 앞으로 간다. 이야. 자, 그러면 저희 캡처 템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턴을 들어가면 턴을 진짜 하나, 자,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맞춰요, 맞춰.